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한 앱 제작 및 튜토리얼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타임와이즈의 메인 화면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리액트 네이티브 엑스포 개발 환경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리액트와 자바스크립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챕터 1에서 챕터 5까지의 튜토리얼을 수강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수월한 튜토리얼 진행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은 챕터 5에서 진행한 타임와이즈 내비게이션 세팅 프로젝트에 이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챕터 5는 꼭 들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실습 시간에 사용한 코드는 해당 GitHub 링크에 업로드했기 때문에 코드 참고가 필요하신 분은 GitHub에 들어가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이번 시간에는 메인 뷰를 구현해 볼 건데, 캘린더와 투두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메인 뷰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메인 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생겼고, 캘린더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투두를 필터링하여 보여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미 데이터를 생성해서, 더미 데이터 투두를 생성해서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럼 GitHub으로 이동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6 타임와이즈 메인 뷰 폴더에 있는 리드미 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사용할 데이터인 투두 더미 데이터입니다. 투두 객체가 배열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객체 안에는 아이디 그리고 데이트, is checked라는 완료 상태 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to도는 to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이 데이터는 캘린더를 클릭했을 때 해당 날짜의 to도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to-do.js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활한 튜토리얼을 위해 이 리드미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하시고 VS 코드로 들어가 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챕터 5때 타임와이즈 내비게이션 설정을 해준 진행 타임와이즈 내비게이션 설정을 진행한 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상위 루트에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to-do.js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 module.esport를 통해서 이 to-do 배열 데이터를 이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럼 mainview.js 파일로 돌아와서 저희는 여기에서 그 to-do 데이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import를 해 주겠습니다. import to-do 그 내보낸 배열의 이름은 투두스였기 때문에 투두스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럼 그 파일 경로를 입력해 줍니다. 여기는 지금 스크린스라는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상위 루트로 이동해서 데이터 폴더로 이동해서 투두.js에서 임포트 해 주겠다는 그러한 임포트 문을 적어 주었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만들었고, 이제 다음은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메인 화면에 달력을 구현할 것이기 때문에 React Native Calendars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pm 명령어로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 주셔서 VS 코드로 이동해 주십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열어서 여기에 해당 명령어를
붙여넣기 해준 다음 실행을 해줍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GitHub으로 돌아가서 다음은 체크박스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건데요. 체크박스는 투두의 완료 표시를 나타낼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엑스포 체크박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이 있고, 사용할 거고, npx s4 인스톨 명령어를 사용해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터미널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네,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다 설치를 해주었고요. 다음은 메인 뷰에 미니 캘린더 컴포넌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미니 캘린더는 날짜를 클릭할 때그 렌더링할 달력을 구현해 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코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리액트 네이티브 캘린더에 있는 캘린더 컴포넌트를 사용할 것이고 이 캘린더 컴포넌트 안에 onDayPress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서 날짜를 클릭했을 때 특정 이벤트를 실행할 겁니다. 그 이벤트 코드를 보면 저희는 prop으로 setter 함수를 넘겨봤는데 이 setter 함수는 분모의 selectedDate라는 상태 변수의 setter 함수입니다. 그래서 day를 클릭했을 때 넘겨받은 이 day 값으로 newDate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이 newDate 객체를 이 setter 함수를 통해서 selectedDate 상태 변수 안에 저장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미니 캘린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돌아와 줍니다. 아까 복사한 내용을 이 컴포넌트 폴더 안에 미니 캘린더.js라는 파일 안에 내용을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미니 캘린더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걸 저장해서 저희는 메인 뷰에 한번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임포트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미니 캘린더라는 컴포넌트를 임포트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니 캘린더를 추가합니다. 아까 미니 캘린더에서 prop으로 setter 함수를 넘겨받는다고 했는데 이 넘겨주려면 분모 컴포넌트에서 상태 변수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ed date 네, 이렇게 상태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었고 setter 함수의 이름도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useState hook을 통해서 이 상태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prop으로 저희가 만든 이 setter 함수를 넘겨줍니다. 네, 이렇게 컴포넌트를 다 추가를 해봤습니다. 코드를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하기 전에 몇 가지 설정을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elected date에 기본값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는 이 기본값을 오늘 날짜에 대해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클릭할 때마다 selected date에 날짜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 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npm start를 입력해서 한번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해봤는데요. 날짜를 클릭할 때마다 콘솔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메인 뷰라는 이 텍스트 글귀가 보이는데 이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드리스트 컴포넌트 구현입니다. 투드리스트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플랜 리스트로 구현을 했고요. 간단하게 코드를 설명을 드리면 프롭으로 넘겨받은 투두스 배열을 이 플랜 리스트 데이터 프로퍼티에 넘겨주면서 이 투두스의 배열 정보를 스크롤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렌더 아이템 함수는 그 투두스의 각 항목인 투두를 이 투두 아이템으로 렌더링을 하도록 이 선언한 함수이고요. 이 함수를 렌더 아이템에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키 익스트랙터는 키 값을 설정하는 함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키값은 아이템의 아이디로 설정을 해주었고, 이 아이템은 투두를 의미합니다. 스타일은 이 뷰 기준으로 중앙 정렬을 해주었고, 마진은 10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여기 투데이스 투두를 볼드체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컴포넌트를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주고 다시 VS 코드로 이동해 줍니다. 이제 복사한 컴포넌트 내용을 파일로 추가하기 전에 저희가 이전에 미니 캘린더를 컴포넌트 안에서 그냥 파일을 추가해 줬는데 컴포넌트 안에 폴더를 또 메인이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줘가지고 이 미니 캘린더 컴포넌트를 여기 메인 폴더 안에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에러가 뜨는데 이 에러는 메인 뷰에서 저희가 미니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포트 해온 이 패스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오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좀 다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러가 고쳐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준 이유가 컴포넌트 안에 계속 파일을 생성하다 보면 이 컴포넌트가 어떤 화면에 쓰이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 폴더를 추가해줘가지고 구분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또 아까 복사한 내용을 이 메인 폴더 안에 todlist.js 파일을 생성을 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붙여 넣었고요. 제가 이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은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는데, 자세한 설명을 더 듣고 싶다면, 챕터 2의 리액트 네이티브 컴포넌트, 그리고 챕터 3의 이 웹 라이브러리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을 하는 튜토리얼 강의가 있으니,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투두 아이템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투두 아이템입니다. 코드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투두 아이템 함수에는 투두 프롭을 넘겨봤습니다. 이 넘겨받은 투두를 투두의 상태 완료, 투두 내용 이렇게 각각 정보를 표시를 해주는데,
이 투두 상태 완료는 체크박스를 통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이 체크박스는 저희가 이전에 설치한 엑스포 체크박스를 사용했고, 텍스트는 이 투두 내용을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 아이콘 버튼은 이제 투두를 삭제할 때 사용할 버튼이고요. 저희가 이전에 내비게이션 강의에서 사용한 커스텀 버튼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이벤트 함수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체크박스에도 마찬가지로 그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추 정의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스타일을 간단하게 보면, 이 뷰를 기준으로, 뷰 가로축을 기준으로 자식 컴포넌트를 균등하게 배분을 했고,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통해서 자식 컴포넌트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을 했고, 뷰 백그라운드 컬러는 하늘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300, 패딩 5, 마진 5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이 스타일 값은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따라하지 않으셔도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코드를 복사를 해서 파일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든 메인 폴더 안에 파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투두 아이템 JS 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복사했습니다. 네, 이제 아이템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 봤고요. 이 투두 리스트를 메인 뷰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었고, 투두리스트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렇게 투두리스트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원래 여기 제목이 떠야 하는데, 제목은 여기 투데이스 투두라는 제목이 떠야 되는데, 지금 뜨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메인 뷰에서 플렉스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플렉스 설정은 부모 컨테이너 내 자식 요소의 크기를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만약에 부모 컨테이너 안에 자식 요소가 두개 있고 그 자식 요소의 플렉스 값이 2이면 다른 자식 요소보다 두배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투두리스트의 플렉스 값은 1이지만 부모 요소 안에서 이 플렉스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두리스트 컴포넌트가 안 보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복사를 해 주었고요. 이 스타일 시트는 리액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서 임포트 해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저장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뜨지 않았는데 제가 이 스타일을 뷰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뷰에 이 컨테이너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Today's To-Do라는 제목이 뜨게 됩니다. 이 To-Do 리스트에는 이제 To-Do's 값과 Selected Date 값을 이제 넘겨주는데, 메인 뷰에서 이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겨주기 위해서는 To-Do's라는 상태 값을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임포트해온 이 투드스라는 배열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투드리스트에 투드스 프로퍼티에 저 상태 변수 투드스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티드 데이트에는 셀렉티드 데이트 상태 변수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록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아직 필터링이 되지 않은 값입니다. 날짜에 대한 필터링이 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즈 이펙트를 사용해서 한번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이펙트 코드를 보기 위해서 GitHub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코드는 이 거의 아래 맨 아래에 있는 mainview.js라는 코드인데요. 유즈 이펙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배열 안에 상태 변수나 뭐 혹은 변수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배열 안에는 의존성 변수가 들어갑니다. 이 의존성 변수가 변하거나 업데이트가 된다면 이 유즈 이펙트가 실행되는 유즈 이펙트 안에 정의된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 실행되는 시점은 모두 렌더링이 되고 난 이후에 실행이 됩니다. 컴포넌트가 모두 렌더링이 되고 난 이후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먼저 렌더링이 되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이거는 리액트 내용이기 때문에 리액트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onsole.log를 지워주시고 이 자리에 코드를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 에러는 유즈 이펙트가 임포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이 유즈 이펙트를 임포트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투드스 기본 디폴트 값을 그냥 투드스로 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빈 배열 값으로 기본 값을 설정을 해주시고 이 셀렉티드 데이트 값이 변할 때마다 필터링이 일어나는데 이 필터링 된 값을 set toDoS에 이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 로직은 셀렉티드 데이트가 변하면 이 셀렉티드 데이트에 해당하는 투드를 이제 검색을 해서 리턴을 하는 그러한 로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모두 다 보이는 그러한 항목들이 지금은 아예 안 보이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거 원래 가운데 값은 달인데 12월 달이면 이렇게 1이 하나 빼진 상태에서 11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 달인데 12월 10일 날 그리고 9일, 10 2일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11일 데이터가 이렇게 뜨고 또 10을 클릭하면 10에 대한 투두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클릭하면 이렇게 뜨는 원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날짜를 클릭하면 이 셀렉티드 데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유즈 이펙트에 정의한 이 필터링 로직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setToDoS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 필터링 된 TODOS를 넣어주면서 이 TODOS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ODOS 업데이트 된 값을 다시 TODOS 투드 리스트로 렌더링을 해서
오케이. 날짜를 클릭할 때마다 그 날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메인 뷰를 구현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투두를 생성하는 매니지 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튜토리얼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